네, 안녕하세요. 저는 39에서 정찬영 역할을 맡은 배우 전미도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올 때까지도 크게 이렇게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지금부터 되게 긴장되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너무.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그런 걸 이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워낙에 이 작품의 정창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전작의 캐릭터와 정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르게 연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쓰여져 있는 이 찬영이를 열심히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냥 보시는 분들도 다르게 받아들여지시지 않을까. 그냥 찬영이한테만 집중해서 한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정말 설정 자체가 극과 극인 게, 저는 의사 선생님이었다가 이번에는 그냥 시험부 그렇죠. 선고를 받으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가장 큰 그죠? 게 환자로 그러니까요. 돌아와서. 예. 아마 뭐 보시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혀 전작 생각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연 씨랑 저는 한 10년 넘게 원래 친구 사이였어요. 아, 또, 그, 같은 캐스트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 같은 역할. 예. 역할을 한 적도 있고, 다른 역할로 같은 작품에 참여한 적도 있고 해서 워낙에 친분이 있었는데, 저희 둘다 워낙 예진 씨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한 애정으로 그랬는데, 저희가 또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손프로, 이렇게 손선배 이러면서 많이 제가 많이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줬죠. 아니, 그런 것도 너무. 잘 받아주세요. 네, 많이 아우. 가르쳐 줬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저희가 또더 빨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 네. 가장 마지막 장면. 이따. 아, 그게 마지막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걸 확인하시려면 1부부터 쭉다 보셔야 돼요. 나하! 야, 잘한다고 지금. 예. 아,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미도 씨는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지고 싶은 사랑스러운.